야마 왈심장. 오늘은 야포 대전쟁 한번 해본 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했더니 낭코 대전쟁에서 제가 오늘은 본캐입니다. 참고로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캐릭터 리뷰인데 제 구레전드 좀 깨고 있거든요. 근데 깨다가 진짜 평소에 거들떠도 보도 않는 레어 캐릭터가 있음. 걔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새끼란 말이야. 고양이 콜. 진짜 이 새끼 살면서 써본 적이 거의 없는 자식인데 얘가 요즘 에일리언 맵을 깰 때가 많아가지고 써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.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오늘 이 새끼 만렙 찍었을 때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르자!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좋은 잠깐만, 일단 오늘은 이 새끼 스펙부터 한번 바로 볼 건데 130 기준으로 보면은 DPS가 의외로 존나 높네? 아, 이 새끼가 미쳤다. 이유가 있구나. 130 기준 12000인데 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달놈님 레벨 특수 부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DPS 점점 안 올라가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 있거든요. 레벨 특정 레벨 올라가면은 그건 모르겠고 여기서 올라간대자는 이제 기본 공격력 20%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DPS 12415 곱하기 1.2는 14898이고 초데미지가 4배까지 되니까 곱하기 4 하면은 DPS 6만! 단 한 마리! 아 이래서 이 새끼가 좀 미친 새끼였구나. 그리고 이제 40%의 확률로 밀쳐버리기를 하네요. 그리고 얘가 이제 공격력이 28000이면 DPS에 2.5 정도를 더해야 되거든. 한 방에 얘는 그러면은 공격력이 20만입니다. 그럼 얘를 130까지 찍어보자. 사거리가 200인 게 너무 아쉽긴 해. 일단 본능까지 올리고. 아니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MP가 남아 도니까 이것까지 해서 일단 풀 강화 했습니다. 본능도 야 나무위키 피셜 봐야겠다. 나무위키 피셜 고양이 쿨의 성능은 오 필수 캐주 하나 양산 딜러로 각광받고 있다. 근데 얘가 쿨타임이 존나 짧아서 좋아요. 아 뭐야 에스테잖아 이씨. 필수인 줄 이거구나. 아 잘못 봤네. 2단 형태까지는 긴 선딜레이 우주패에서도 상당히 요긴하게 쓰인다. 배리어 브레이커도 없다. 범용성이 너무 떨어진다. 나한텐 범용성이 좆도 의미 없긴 해요. 뭐 딱히 그냥 애들이 신경을 안 쓰는 버러지 캐네.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리뷰해보자. 보기 일단은 미래편에서 리뷰해. 왠줄 알아? 얘는 뜬 적이 아니야. 어? 얘는 대갈군 안 잡아. 대갈군 말고 미꾸라지 새끼 잡아주자. 고양이 쿨. 근데 얘가 장점이 있어. 뭐가 장점이냐면요 이 고양이 쿨의 장점이 진짜로 너무 귀여워. 그 쿨타임이 존나 짧은 거 알아요? 한방! 나 얘 한방일 텐데? 나 느낌상 얘 한방임. 한방인가? 아동! 빠동나! 아 두 방이네. 아 두 방! 오! 데미지 한 방에 15000씩 바뀌네? 그럼 별로 안 높은데? 왜 15000밖에 안 되지? 그럼 DPS가 15000이 아니.. 진짜 양코디비 병구구나. 그럼 레어가 진짜 생각보다 개사기급은 아니네. 아무튼 내 기준으로는 한 방에. 야 그러면은 야 얘도 한번 잡아볼까? 얘도 한번 잡아봐. 자 엘리언 잡아봅시다. 여기서도 쿨타임이 진짜 짧아요. 근데 얘가 지금 내가 이거 영구력 콤보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진짜 짧음. 귀여워. 아 죽어간다.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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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대전 쓰고 뭐함? 바로 미래편 개사기지. 야 근데 얘는 못 잡지 않나? 얘는 못 잡을걸? 홍무는 아니 선딜 때문에 못 잡을 거야. 근데 만약에 못 잡으면은 그 정지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. 정지. 아 못 때려 못 때려. 때릴 수만 있으면 되는데 못 때려. 더러운 강무 새끼. 걱정하지 마! 뭔 줄 알아? 너 옆에는 초 카와이 어딨어? 고양이 표류기 하나 넣자.
자, 멈추기만 하면 돼요. 멈추기만. 못 멈출 것 같은데? 잠깐 느낌이 왔어. 자, 일단 고양이 쿨 소환해. 아! 아!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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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가 좋아. 피카츄! 멈춰, 멈춰! 그렇지! 멈춰!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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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멈추기 있으면 신이지, 당연히. 야, 그럼 이제 엘리언 또 잡아. 내가 엘리언 잘 잡을 수 있는데 많이 났거든요. 그럼 바로 레전드 4성 맵 중에 초월 사바나에서 한번 깨보겠습니다. 일단 요거 킬리만자로의 냥코. 여기서 얘 깨는 법 아주 쉬워요. 만렙 쿨과 이 새끼 탱커로 하나만 해놔. 자, 간다. 베리어 브레이커가 왜 필요함. 봤어? 어! 못 보여줬어. 야, 잠깐만. 고방도 필요 없는데? 고방도 필요 없어. 다시 해. 봐라. 한 마리면 잡을 것 같은데, 느낌이? 두 마리 딱 해가지고 해서. 뚱! 오! 봤어? 한 방! 한 방! 야, 눈 내리는 맵 사기네. 아니 그냥 에일리언 한정으로는 개사기. 우주 1 빅뱅 해달라고요? 거기도 쉽지. 아니 쉬울 것 같은데? 그냥 깰 것 같은데? 빅뱅 한번 깨볼게요. 그러면은 우주 3는 힘들 것 같은데 1은 쉬울 것 같은데. 아니 얘 족밥일 것 같아 느낌이. 그렇지. 한방. 얘가 에일리언이 아닌가 아쉬워. 어, 버텨 버텨! 밀쳐내면 돼. 뚜르르르 뚜르르르. 죽어도 돼. 눈은 내린다. 신 눈 맞고 사망! 안녕히 가세요. 그만! 버프 그만 시켜! 바로 사망. 나와 간다. 그렇지. 한번 밀쳐내면 될 것 같은데? 코끼리 나왔고 코끼리 새끼도 끝인데? 아니 그냥 한 번 맞으면 끝이야. 사거리 이거 100만 버프하지? 그냥 인생 역전이야 내가 봤을 때. 아이고 실수! 아이고 실수! 어! 아 괜히 소화했다! 아 실수. 라스트 보스가 다 했다 실수로. 풀 원케 여기도 가능. 아 또 잘 나오는 맵 있나?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 여기가 또 좋아요. 내 여기 해보고 진짜 놀랐다니까? 여기 8층은 원클 될 것 같은데. 8층 내 기억으로 안 된 말고인데. 미쳤고 이 새끼들 그냥 다 사망이지. 와! 아니 멧돼지 새끼가 저렇게 죽어나가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? 풀 쓰시? 아무튼 근데 의외로 세요 진짜. 일단 이 새끼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좋은 점, 귀여운 걸 어떻게 참음 도대체. 기분 좋아서 안 되겠다. 이런 귀여운 애들은 여기서 소환 한번 해줘야 돼. 아니 출격할 수가 없다니. 눈이 뭉쳤어. 다 죽겠는데 애들? 근데 이게 확실히 라인을 잘 밀진 않는다. 아니 존나 못 밀어. 와! 아니 한 방에 죽는 게 어딨음? 맴매 추워 뒤짐. 그렇게 빨개 바뀌지 말지 그랬어. 자 아무튼 오늘 맴매 한번 얼려봤고요. 쓰다가 보니 괜찮아서 리뷰하는 고양이 쿨이었습니다. 다음엔 또 어떤 캐릭터를 리뷰할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. 그렇다고 또 흑이즈 뽑아달라고 하면 죽여벌랑이고요. 가능하면은 울슐의 슐의 레어 중에서 제가 있는 캐릭터 중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뭐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저는 아라라라라라 이렇게 어? 있습니다. 다 보셨죠? 그 중에 주시면 돼요. 아, 다 보세요. 저 용 위에 둘 똑같이 뭐 생겼냐고? 아, 왜 똑같이 생겼냐고? 자, 이 새끼는 뭐가 똑같아? 이 새끼는 신용 카무쿠라. 이 새끼는 춘용 카무쿠라. 모자를 썼잖아, 이 새끼야. 콱씨! 그것도 몰라. 아, 뭔가. 오늘 재밌었습니다. 안녕!
Hello, I'm Talon. Thanks for watching my video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